너무 방대한 질문이네요. 그 자유, 저한테 자유란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누려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 자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체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누려야 될지 방법도 몰랐고, 근데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계속 살면서 또그 차츰차츰 그 자유라는 게 이런 것이다.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할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따른다는 게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행복으로 나의 그 행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자유는 저한테는 행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기 있을 때 자유는 이제 나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국에 시킨 거를 하지 않는 반대. 그러니까 지시라든지 내려온 지침을 갖다가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그 나쁜 단어로 이제 그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자유, 북한의 그 표현이 그게 자유주의자라고 되면은 북한에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나쁜 독소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유로운 나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북한 있을 때 생각과 자유에 대해서 북한 있을 때 생각과 여기 왔을 때 생각이 틀립니다. 북한 있을 때 자유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의도대로 자유를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자유는 라는 것을 이제 많이 접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의 대가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